정말 거물들이 많네요. 야, 영화고 방송이고 네. 70년생 개띠 스타들의 세상이네요. 지금 네. 뭐 거의 기둥이에요. 네. 맞아요. 네. 이분의 관상을 한번 봐주신 적 있으시죠? 네, 네. 그때 프로그램에서 좀 봐드렸는데 네. 저돌적인 멧돼지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. 아.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생활력이 강하고 남에게 이제 통제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좀 자유로운 성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눈썹과 눈썹 사이에 세로 주름이라는 것은 천연의 운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의 상이 강호동 씨랑 좀 비슷합니다. 예, 둥글. 관골하고 이제 턱 부분이 돌아가면서 네. 감싸주고 있잖아요.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저돌적인 네. 극복하는 그런 면도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김구라 씨의 그 주걱 턱. 턱이 약간 나와 있는 턱은 좋은 턱이에요. 턱이 나와 있다는 것은 하늘을 봤을 때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얼굴이 좋은 거거든요. 아~ 제복과 관련이 있네. 네.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코도 코코 준대 이제 살집이 잘 잡혀 있는 것이 중요한데 네. 현담비 코라고 하는 것이 이경규 씨 코나 김구라 씨 코도 콧망울이 발달한 건데 그러니까 붐이 수술하기 전 코가 저 코였잖아요. 이 코였어요. 아이고. 아~ 저 코가 워렌 버핏의 코예요. 어, 그래요? 네. 맞아요. 제 스스로 쟁기하기 잘해요, 요즘에 실력이 좋아서. 제가 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. 엉덩포에서 오프 먹고 뭐 조건이에요. 네. 진짜요? 그럼요. 네. 애정운도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처자리를 보더라도 자신이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연하가 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실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부터 그런 운들이 들어오세요. 내년에 2019년과 20년 이때가 애정은 네, 좋은 짝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. 세 분을 봤습니다. 빅3. 세 분이 같은 어떤 프레임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세 분은 이제 모두가 기가 세고 강한 편이기 때문에 네. 조합이 어려운 구조인데요. 아. 박명수 씨는 김구라 씨에게 기가 눌리고요. 강호동 씨는 김구라 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구조예요. 아. 잘 딱 배치가 됐네요. 배치가 잘 됐네요. 2018년 프로그램. 대박 프로그램. 이 세 분 중에 누구에게 들어옵니까? 그래도 올해까지는 큰 운의 흐름이 이제 김구라 씨에게 좀 네. 김구라 씨의 운의 흐름이 올해까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세 분 중에서는 2018년 김구라 씨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네.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구사라인이 또 구사라인이 준비가 오! 구사라인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는지 수지 씨! 아! 수지 맞았네!